전년보다 부쩍 빨리 찾아온 이번 여름. 고된 하루 업무 끝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이 많이들 생각나실 텐데요. 그러나 가볍게 생각한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이 큰 사고를 몰고 온다는 사실. 게다가 한 개인별 음주운전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는 아찔한 결과까지. 이러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요일은 주말과 금요일, 그리고 술자리 이후 귀가하는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의 빈도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과연 평택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음주운전 어디까지 알고 있니? 평택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하고 애매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주는 시간. 술 마시고 자전거 타는 것도 불법인가요? 네, 음주 후 자전거 운전도 법에 저촉됩니다. 전년도인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역시 처벌의 대상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가 있다던데 그거는 뭔가요?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차량 시동을 제한하는 장치고요.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을 막는 취지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도입을 아직 의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작년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됐고 지난 6월 25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그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역시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딱 한 잔 마셨는데 뭘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도 해보신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앞으로 이 딱 한 잔이라는 소리도 무색해질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현행되고 있던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0.03%로 개정돼 딱 한 잔의 수치가 됐습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면허 취소 수치 역시 0.08%로 그 수치가 강화됐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권고 형량 역시 강화돼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면 개정된 법안에서는 2회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5년 혹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을 보시다시피 현행되고 있던 수치의 최대 2배 이상 형량들이 강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낸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3년간 재취득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 점 역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운전자만 조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자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 동승자 역시 방조죄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데요. 방조죄 처벌 조건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세 번째,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네 번째,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이 네 가지 경우 형법 제32조 종범에 의거 최대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방조죄 사례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알아본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렇다면 음주 후 다음 날은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위드마크 공식 개선법에 따르면 체중 70kg인 남성이 알코올 도수 19%인 소주 한 병을 마신 경우 알코올 농도가 0%가 되려면 평균 4시간 6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날 늦은 시간까지 과음을 한 경우 다음날 아침 시간 역시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